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볼 텐데요.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와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다섯 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는 위헌 소송입니다. 지난 주말 궂은 날씨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이 법이 속전속결로 시행이 되면서 시장과 마찰음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계약갱신 청구권자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이 또 청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결국은 헌법소원에까지 이르렀어요. 네. 어떤 정부가 한 정책을 내놓았을 때 이렇게 하루 만에 헌법소원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현재 지금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있죠. 사준모란 곳에서 지난 주말, 그러니까 8월 1일 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문제 삼아서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가요? 예,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계약이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임차인은 한 번 더 살 수 있다라는 이번에 임대차 3법 개정안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종래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러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약서에 언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새로운 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 소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첫 번째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서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계약을 갱신을 하게 되면 한쪽의 그 재산권이 결정적으로 침해된다.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 그러니까 원래 우리 민법의 기본 정신은 갑과 을의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유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쪽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면 사적 자치의 민법 정신이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임차인에게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를테면 전세 가격이 요즘처럼 올라간다든지 전세 매물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헌법소원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이은주 전 의원이죠. 민주당에서 통합당으로 옮겨간 전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이은주 의원 등이 주도하는 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6.17 대책,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을 할 때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그것을 정부가 규제를 했는데 그것이 기본권을 제한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의 유보가 있어야 되는데 분양권에 관해서 법률의 유보도 없이 정부가 이 분양권 중도 또는 잔금 대출을 규제했다. 이거 현재 지금 헌법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헌법 소원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아파트 가격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한 점. 그것도 이제 헌법 23조의 재산권 보장의 근본 정신을 훼손했다. 헌법 23조에도 굳이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그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을 둬야 되는데 대출을 얼마를 해주라 마라 소리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네, 박사님 이 와중에 이제 이번 주에 전월세 신고제 같은 나머지 부동산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반발이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요, 반발하는 세력도 있고 그래서 딱 한쪽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런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일단 세입자들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 아닌가, 또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르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어떤 그 이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번 주에도 정부가 부동산 후속 입법안을 대대적으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미 상임위원회는 여러 법들이 통과해 있죠. 이를테면 지금 부동산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관련 부분, 또 그 밖에도 많은 법률들, 종부세, 양도세를 올리는 이런 법안들이 올라가 있고, 특히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이 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법입니다. 이 대목도 굉장히 민감한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임대주택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 이건데, 그것까지는 뭐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기존에 했던 부분도 이제 무효화시키겠다는 이 대목, 특히 단기 임대의 경우에 4년이 지나면 바로 기간이 지나면 그 자격을 말소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세법상 조세 규제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상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해야만 양도세 혜택을 준다고요. 정부가 4년 지나면 바로 말소를 해버리면 4년 동안 임대주택했던 사람들의 그 정부를 믿고 했던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바로 이 대목에서도 또 한 번 소급 입법의 그 분쟁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